지워야 캠코더. 저기 뒤에 보시면 유스트림이 될 수 있는 캠코더도 있고요. 그다음에 캠코더에다가 장비를 써서 고화질로 찍을 수도 있고. 안 쓰는 거 되게 많아요 지금. 그리고 제가 전남 곡성 장미 축제에 가서 영상을 줄이셔야 돼요. 찍었던 대학생들이랑 같이 가서 찍었던 영상이에요. 축제 현장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꽃. 네, 우리 학생들 서경대학교 문화 콘텐츠 기획단이랑 같이 간 거거든요. 교수님이랑 같이 대동해서 다들 현장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해설사님이 같이 따라갔어요. 그 해설사님 같이 다니면서 얘기하고 보여주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보여주는 거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거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종묘에 가서도 또 생방송 했었거든요. 종묘 생방송 하면 제가 찍었던 게 나와요. 유한가에 가신 거예요. 여기 해설사님 따라서 계속 다니면서 찍은 거예요. 입구에서부터 그 안에 종묘 가보신 분. 자 이제 영상으로 갈 수가 있어요. 생방송으로 생방송으로 종묘의 곳곳을 한 시간 동안 돌아다닐 수 있어요. 아 예. 내가 한 시간이 생방송 한 시간 두 시간 할 수 있어요. 네. 배터리만 충분하다면. 네. 캠코더도 배터리만 충분하면 되는 거는 10기가까지. HK 데이터 나와요. 나와요? 네. 생방송이기 때문에 내가 방송 영상을 보는 것도 데이터 나가고 찍는 것도 데이터 나가고 네. 이걸 앱을 활용해서 뭔가 한다는 거는 다 데이터 나가는 거기 때문에 와이파이가 연결이 되는 데서 데이터가 만약에 막 부족하다 그러면 와이파이 연결된 상태로 여유 있다 그러면 무제한 요금제 요즘 79,000원이니까 그거 쓰셔가지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서포터즈단 방송 서포터즈단 같은 게 있어요 생방송 그런 거 당신의 뭐 이런 거 서포터즈 모집하잖아요 그런 거 신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원 받아가지고 네 라이브로 그리고 온라인 뭐 SNS로 뭐 페북으로 카스로 블로그로 홍보할 수 있는 서포터즈단이 돼가지고 연습을 하는 것도 있어요 H대 문자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고 우리 농장에서 내 일상은 나만 알잖아요. 이거는 저의 일상이에요. 저의 일상. 자전거 타고 뭐 가고 뭐 어디 축제 가고 강의 가고 강의 가서도 생방송 찍고 뭐 공연 가서도 생방송 찍고 예 저는 이렇게 살고 있고요. 이제 여러분들은 농산물을 키우면서 살고 있잖아요. 예 그거를 생방송을 해가지고 내 일상이 계속 차곡차곡 쌓여야 나중에 검색도 되고 알릴 수 있는 콘텐츠도 많아지는 거예요. 온라인에 이게 쌓여야지 박정호 유튜브에 검색하면 제가 올린 영상이 몇 개예요. 검색해보세요. 유튜브에서 박정호 검색해보세요. 유튜브에서 박정호 검색하면 제가 몇 개를 올렸어요. 됐죠? 그러려면 여러분이 끊겼어요. 저도 한번 해보시게 이렇게. 자, 이렇게. 자 됐죠? 아직 찾으세요? 네, 찾으셨어요. 제 채널이에요. 요 앞에 보이세요? 박정호 검색하면 시간이 걸려요. 제 박정호 채널이 나오고요. 내가 영상 올린 게 있어요. 이제 이게 오픈된 거 위주로 나와가지고 그렇고 비공개나 미등록까지 하면 한 800개가 넘거든요. 제가 올린 영상들이. 그리고 거의 뭐 강의 영상들 많아서 1시간, 뭐 2시간짜리도 있고 막 그래요. 684개나. 네. 그리고 저의 유튜브 구독자 친구는 145명이에요. 그러니까 페이스북. 뭐 카카오 스토리 친구 있잖아요. 그것처럼 유튜브에도 라이브로 생방송 할 때는 보여주지 제 채널 끝났잖아요. 구독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이제 인원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중국어 학원 있잖아요. 중국어 학원 선생님들한테 생방송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드리고 그 중국어 교육하는 거를 생방송으로 선생님이 직접 찍고 참석 못한 사람들이 라이브로 볼 수 있게 그런 방법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방법을 알고 접목할 수 있는 데는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찾으시는 거예요. 어디에다 접목시킬지 그리고 뭐 아 이거 있으면 좋겠다라고 뭐 제안을 한다든지 우리 누구들 모아가지고 생방송 할 수 있는 채널을 여러
묶어가지고 하는 이것들을 아니면 리포터 한 명은 정해가지고 우리 상반기에는 그 한 명을 지정해서 아니면 뭐 세 명을 지정해가지고 이 사람이 리포터가 돼서 현장 생방송을 계속 뭐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내 거 이제 공유하시면 그러니까 지금 다 이렇게 막 연결되는 게 유튜브는 진짜 기본적으로 계속 활용을 많이 해주시면 좋아요. 찍는 영상이든 생방송 영상이든 그리고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그다음 뭐 새롭게 나오는 이제 그런 계정들도 내가 너무 새롭게 나왔다고 이걸 뭐 배워도 좋지만 이게 정말 기존 게 그냥 친구들이 다 이렇게 있고 그러면은 그거를 계속 활용을 잘 이것부터 해보시면 돼요. 블로그 하시면 블로그 열심히 매일매일 내 손에 이끌 정도로 그리고 고객들이랑 소통할 수 있는 정도 사서도 가시죠. 저는 온라인을 통해서 남편 만나 결혼하고 인생을 바꾼 사람이라서 온라인으로 활동하는 거를 되게 잘해요. 네, 그 온라인으로 뭐 스마트폰으로 컴퓨터로 하는 활동들을 되게 재밌어하고 즐거워하니까 그게 결국 되게 확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얘가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다를까요? 같을까요? 네. 옛날에 달랐어요. 내가 익명성을 가지고 갈 수 있었거든요. 지금은 그러기가 힘들어요. 점점 투명해져서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다 동일해지고 있고 진짜 나쁜 짓 하고 살면 안 돼요. 목포에서 막 교수님 갑자기 목포역에서 저 서울 사는데 거기서 누구 아는 사람도 없고 교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길 가다가 뭐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우리가 연결되어 있고 지금 SNS도 많이 하잖아요. 배우고 있고 활동하고 있고 내 고객이 내가 옛날에 학부다 했을 때 친구를 만날 수도 있고요.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점점 더 투명해지고 거짓말하거나 약간의 뭐 어떤 꼼수를 부린다거나 유기농이 아닌데 뭐 유기농이라고 소급할거나 이런 그런 양심 없는 활동은 온라인에서도 이제는 먹히지도 않고요. 오프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집에 가서